067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은, 는 동사는 1984년 설립되어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와 완제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사업 부문은 약품 및 의약품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도소매업,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제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품 원료로 구성되며 주요 제품으로 세파매치 일정, 프로스판정, 마그네스정 등 감염질환, 소염진통제 등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1989년 1월 의약품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강원도 횡성군에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 공장을 두고 있음. -종속회사로는 DH호림, 주, 주, 스페셜라이즈드 메드, 주, 리독스바이오 등이 있으며 주력 제품으로는 항균항생제와 순환기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음. -매출 구조가 90% 이상의 내수 주력 기업으로 주요 거래처는 주, 유한양행임, 그 외 캄보디아, 베트남, 독일 등의 일부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 확대 중. -의약품 정보 시스템 부문의 부진에도 의약품의 제조 및 원료 제조 부문, 도매사업 부문 성장과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부문 호조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연가율의 상승에도 경상개발비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유형 자산 손상 차손 및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주요 의약품을 통한 경쟁력 보유 및 위암치료제의 중국 신약 허가 신청, 다각화된 판매 루트 확보와 종속회사를 통한 유럽 시장 판로 확대가 기대되는다. 외형 성장 지속될 듯. 2023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대화제약의 시가총액은 15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화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97위입니다. 대화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861만 6650주입니다. 대화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화제약의 퍼은 99.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6배, 4,4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번지억 원, 33억 원,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20억 원, 12억 원입니다. 대화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67%이고 유보율은 847.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7이며 전일 대비해서 4.95-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59 -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의 2023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1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24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제약의 종가는